기다리신 만큼 속도를 내서 경기를 시작하도록 그죠? 예, 전상욱 선수는 박영욱 선수를 위해서 이겨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8강은 16강 각조 1위끼리 만나는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C조의 박태민 선수가 1위로 확정되어 있는 마당에 같은 팀의 박태민 선수와 확실하게 안 만나기 위해서라도 B조에서 1위를 하는 게 훨씬 좋죠. B조 종편선까지 신경 쓸 정도 됐습니다. 전자호 8강 할 수 있어요. 김경도 마치면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전상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12시 전상욱 테란이고요. 그리고 EMS사는 김준영의 진영 3시입니다. 김준영 선수는 일단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전상욱 선수의 초반에 강한 스타일. 네, 그런 점에서 항상 그 치즈러쉬까지도 이번 경기는 상당히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네. 점에서 지금의 위치도 네, 전상욱 선수가 뭔가 시도할 수 있는 네, 좋은 위치 같습니다. 전상욱 뭐 스타리그 그리고 기타 개인 리그 상당히 좋습니다. 다 연승자만 있어요. 전상욱 선수의 그 초반에 강력한 압박에 대해서 김준영 선수 한빛사도 팀 자체에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왔을 텐데 네, 지금 테란의 빌드가 중요한데요. 네, 12시 쪽 한번 가볼까요? 네, 12시 8배럭이죠. 전상욱 예. 그리고 김준영 선수는 일단 10드론을 하는 모습이 나는데 10드론에서 미네랄 200을 모아서 스파닝 볼을 짓는 게 아니고 예. 그 드론에서 오버로드를 눌러놓고 그리고 10드론에서 드론을 하나 더 확보한 이런 빌드오더로 보이죠 지금 김준영 선수. 네. 근데 드론 정찰을 안 가네요. 저 오버로드만 6시 쪽으로 보내고 김준영. 네, 이거는 뭐 상대 8배럭을 하더라도 자기 하던 대로 이거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요? 만약에 앞마당을 12드론 스포닝 풀이 아니라 12드론 그렇죠. 12드론 앞마당을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 진영을 정찰하지 않아도 8배럭 플레이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10드론의 스퍼닝 풀인데 예, 참 좋아요. 오버로드를 뽑으면서 10드론을 해서 그 다음에 200을 모아갖고 스퍼닝 풀을 짓는 참 그 예. 요즘 그 저그들이 보면은 예, 굉장히 빌드 오더가 진짜 아주 구체적인 형태까지 이렇게 다 나누면은 정말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예. 그리고 김지영은 이제 앞마당 막 들어갔습니다. 네, 오히려 김준영 선수가 정찰을 드론 정찰을 아예 안 하니까 예, 상대로 전상욱 선수가 늦죠 지금. 이렇게 응원 도구까지 갖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수줍어하실까. 네. 아무튼 스포닝 풀까지 완성이 됐고 진짜 드론 정찰 드론은 뭐 꼼짝도 안 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만 하고요 김준영. 8배럭 간 전상욱 마련둑이 네, 나오죠. 막히죠. 그리고 막히는 거 둘째치고 저글링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김준영 선수가 참 이 네퀴엠에서의 빌드 오더로서 굉장히 적절하네요. 아 벙커 예. 완성되기 전에 잡아야 될 텐데요. 자, 들어가죠. 머리까지 왔는데 SB가 두기고 벙커가 80% 정도 완성이 됐어요. 벙커 그런데 마련을 먼저 잡는다. 그렇죠. 많이 하고 있어요. 야 너무 좋은 판단이었어요 지금. SB 쪽 적당히 잡는군요. 뭔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벙커 드디어도 예. SCB는 맷집도 센데다가 옆에 SCB가 한 개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정말 그 김준영 선수의 어떤 심리전 드론 정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위치를 늦게 노출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전상욱 선수가 한 대 맞은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전상욱 선수는 바로 벙커가 이제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머린들을 그냥 벙커에다 그냥 붙여놨고 네, 그거를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네, 머린한테 붙여갖고 탁탁 잡아낸 야, 이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전상욱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그 타이밍에 막 저그링이 막 달려나오고 SCB 다수까지 데려오는 모습이 보였을 정도로 뭔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김준영 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렇죠. 잘 막았죠. 깜짝하는 거예요. 그 스포닝 풀 타이밍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저글링 딱 확보되는 타이밍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김준영 선수가 진짜 이거는 초식에 갖다 놓고 연습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팀원들도
함께 많이 이제 도와주면서 뭐 김성기 선수라든지 연습을 했겠죠. 아, 물론이죠. 자, 김주영. 초반에 날카로운 전상욱 선수의 예봉은 일단 잘 막아냈어요. 그렇죠. 근데 다음이 문제죠. 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전상욱 선수는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왜냐하면 초반에 벙커 건설해놓고 그 비용, 머린도 잃었고 SCV 다수까지 데려가면서 그냥 가난하게 출발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메디컬 바이오벳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한 번만 더 끊어준다면 이 뭐 승기 자체는 김주영 선수가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예, 김주영 선수 10드론에 그냥 10드론 스퍼니플도 아니고 오버로드 뽑으면서 10드론 스퍼니플 이런 정도의 빌드였기 때문에 물론 12드론에 안바닥을 먹은 것보다는 조금 가난하긴 합니다만 별로 가난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테란이 가난한 정도, 그리고 그 뭐 머린 두 기, SCV 한 기 정도로 또 잡기도 하고 저글링 거의 안 죽었잖아요. 네. 그 점 다 따져보면 지금 김준영 선수는 나름대로 부자예요. 아, 그럼요. 네, 저그가 지금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언덕 위쪽까지 전상도 올라를 왔어요. 네,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 투베럭스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 전상욱 선수 괴롭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모아둔 병력이 얼마 없고요. 지금 저 병력으로 진출해봤자 빈틈이 없습니다. 우선 그 세 개째, 그리고 저글링도 네. 많이 있거든요. 테란이, 예, 테란이 지금, 그리고 저, 딱 와보니까, 김주영 선수가 저글링 지금 발업도 안 하고 있죠. 예, 그 저글링 발업에 들어가는, 게스 100까지 아껴가지고, 테크도 빨리 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전상 선수가 지금 안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상 선수 답답해요. 예. 네, 스파이어도 거의 완성됐을 테고. 배치 잘해야죠. 저글링 못 들어가게. 네, 뒤쪽을 치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성크 콜론을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가난합니다, 테란. 이렇게 네. 되면은요. 뮤탈리스크를 생산했을 경우 그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너무나도 흔들릴 수 네. 있습니다. 테란이 가진 게 미천이 하나도 없어요. 네. 머리니 많은 것도 아니고 일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테크트리가 빨리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이제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럴 때 테란이 선택할 수 있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 아주 그냥 막 쏟아 부어보고 안 되면 지지치는 예,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완전 버티기 웅크리기 네, 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전상 선수는 나갔던 병 다 뺐습니다. 별다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러면서 동시에 멀티 지금 추가 게스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저그의 좋은 타이밍이고 또 저 뮤탈리스크 때문에 김준영 전상욱 선수는 진출이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벌고 참 답답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상욱 선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번째 해철을 가져가요 섬지역에. 글쎄 이럴 때는 참 딱히 빠르게 한번 멀티를 가져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전상욱 선수가 지금 멀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 체크트리를 올리죠. 네. 지금 뭔가 그 도박수를 쓰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간이 주어진 관계라면은 전상욱 선수의 역전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뭔가 도박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상욱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법을 찾을 만한 선수인데 머릿속에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을지요. 전상욱 상대편은 좀 계속 성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욱. 저 김준영의 저 모습을 어떻게? 야, 이 전상욱 선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뭔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예. 모아서 한 방에 한번 기대 보겠다 이런 그림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저거 네, 그 타이밍보다 오히려 그 가디언 타이밍이 더 빠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스타포트조차도 못 올렸거든요. 지금 가디언이 큰 피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상욱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기차게 잘해서 어떻게 요거보다는 전상욱 선수로서는 김준영 선수의 실수를 바라는 수밖에 사실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전상 선수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게 끝까지 가도 전상 선수가 지면 박영호가 바로 탈락이고 본인도 8강 진출 장담할 수 없어요. 베럭스 늘리고 있죠. 네. 이거는 스타포트 올려서 가디언은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디언전의 승부를 보겠다는 전상욱 선수의 승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베럭스 세 개째 그렇게 계속 본진 쪽에 철저하게 수비합니다. 네. 스타포트 쪽은 아예 지금 포기란 거죠. 그러니까 그 가디언이 나오게 되면 이 경기를 못 이긴다는 걸 전상 선수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승부 보겠다는 겁니다. 본진에 대한 본진 플레이 하는데 이것저것 할 것도 없다 하나 집중하고 있는 전상욱이고요. 네, 근데 그런 전상 선수의 생각을 뭐 어느 정도 읽기라도 했는지 김주영 선수도 빠르게 퀸스네스트 짓고 하이브 가고 뭐 이런 쪽에 주력하기보다는 일단은 네, 병력을 더 뽑는 데 주력했죠. 아, 네. 탱크. 탱크 어떻게든 탱크 반치로 달았고요. 그러면서 안방 쪽에 아 탱크 탱크는 이제 그냥 하나 찍 탱크 이렇습니다. 전상욱 이거
선수는 너무 힘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전상욱 선수에게 그런 시간조차도 안 주고 있고요. 예, 이러면서 슬슬 이제는 김지용 선수도 퀸스네스트를 슬금슬금 좀 지을 타이밍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예. 뮤탈 중심입니다. 확장기자. 이면 그냥 지금 올리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봐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긴. 예. 아, 전상 선수 본진 쪽에서 여기까지 맵 중앙까지 오는데 병력들의 소모가 있었고 탱크는 이제 하나밖에 안 돼요. 예, 괜히 너무 이 가디언 빨리 가려고 너무 그쪽으로 이제 자원이라든지 무리를 하다가 예,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리 뮤탈리스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아, 이 머리를 다 잡겠는데요. 메딕이 없어서. 지금 보시죠, 12시. 아, 그러네요. 예, 지금 뮤탈리스크 추가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더 빠르시죠? 확장되는데요. 그 속도를 탱크로 선크 콜러니를 파괴하는 속도, 전상욱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머리는 지금 공일협 상황이에요. 자, 병력 위로. 예. 아, 그리고 예, 보니까 김지호 선수가 지금 있는 뮤탈리스크로 네, 그냥 싸워도 지금 전상 선수의 전진 병력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뮤탈리스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요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 체크해볼까요? 아... 업그레이드 안 돼서는 병력이 많고 네. 집중해서 싸우니까 그냥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죽어요. 네, 그냥 싸워도 이 병력도 사실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이 메딕도 몇 개 이렇게 딸려있고 이런 병력을 잡는데 괜히 뮤탈리스크 성호하면서 잡고 싶지 않고 그냥 예, 이 추가되는 병력만 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시 쪽에 예. 게릴라전을 펼치는 뮤탈리스크 숫자 상관인데 본진에서 모인 뮤탈리스크 보십시오. 예, 이거는 스타포트의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뮤탈리스크로 갔을 때 부담되는 건 사이언스미스의 이레디에이터가 부담이 되는데 이거 잡을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인데요. 네, 다 합쳐서 두 부대가 넘어 보이네요. 예, 두 부대 정도. 아, 이 병력들이 본진을 치면 나가 있는 병력들은 정말 본진 불안하죠. 이거 다 밀립니다. 네, 이거는 뮤탈리스크 따로 컨트롤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도 없대. 그러면 남아 있는 병력 그걸 천천히 공격하는 게 뭐? 아, 이 정도 반 줄어지면 남아 있는 병도 그렇죠. 우왕좌왕 힘 빠져요. 싸울 만큼 태극기 한 박도 맞고 이 병력들도 이제 뮤탈리스크가 닥치면은 뭐 급할 때 대충 배군하면 되는 거죠. 오네요 결국. 아, 본진 쪽에 추가되는 병력! 저 지금, 예, 뮤탈리스 공격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본진 쪽 병력 다 잡고, 앞에 없어지고 다 잡으면. 01억까지 됐네요, 지금 이 올리 뮤탈리스크에 대한. 머리는 쿠션 데미지로도 지금 두고 나가요. 김주영 선수의 자신감, 예, 압도적인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전상욱 패전 분위기가 짙고, 그러면 전상욱, 김준영 각각 2승 1패 박영호 탈락. 이제 뺏기도 없네요. 싸워도 됩니다. 네. 싸워야 할 때 싸워야죠, 김정 선수. 네, 이러면서 김정 선수 그냥 저글링만 그 모든 해처리해서 쭉쭉 생산해가지고 어택당으로 계속 찍으면은 그냥 그걸로 경기 사실 끝나는 분위기죠.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저그가 네, 뮤탈리스크를 이렇게까지 지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소모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 병력을 소모시키게 되면 다시 베럭스에서 병력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디언으로 지지 받겠다는 거죠. 네. 뭐 지금이야 뭐 효율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는 마린 죽는건 내밀살 죽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상대편 마린만 죽이면 돼요. 1대1로 바꿔도 안 아깝다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싸워지면서 하이브 올라가죠. 자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다 캐죠. 야, 저런 식으로 지금 뮤탈리스크를 계속 뽑아도 사실은 미네랄이 지금 오히려 미네랄이 그래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만 그런데 근데 남는 미네랄을 저글링 좀 많이 뽑아가지고 뮤탈리스크 저글링을 한꺼번에 그냥 저글링 한 두 부대 뮤탈리스크 한 두 부대 이렇게 해서 밀면은 저 선수는 거의 못 막는 그림인데 김지영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남는 미네랄을 계속 해처리를 짓고 있네요. 네. 자, 언제쯤 공격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김준영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유리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병력 모으고 올라옵니다 전성. 진짜 짜내고 이게 뭡니까. 사이스베스 고쳐야죠 지금. 네, 툭 치면 터집니다 저것도. 마린 위에 있는 베스를 뮤탈이 죽으면서 가서 쏘고 있어요.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네. 베스가 어딨나요. 아, 다시 전상 선수 병력이 출동합니다. 아, 무침이 있군요. 아, 자원이 다 돼갑니다 전상 선수. 그리고 지금 두 개의 탱크로 석금 밭을 뚫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성큼밭 2열로 아쉽게 풀이 전었네요. 자, 그래, 전성 선수. 자, 마지막까지. 자, 최선을 다하고 한 번 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더니 돌파 작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네. 서크 컬러리를 파괴하는 시간 동안에 가디언은 이미 완성이 됩니다. 네. 자, 그레이터 스파이어도 거의 완성이 됐고. 네, 그리고 사이언스 배슬이 지금 2기인데, 글쎄요, 뭐, 이래 대해서는 물론 개발을 해놓기는 했겠습니다만, 뭐, 배슬의 만화 업그레이드까지, 되었을 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 한 세 번 정도 이레디에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그 이레디에이터로 잡을 수 있는 가디언의 숫자가 그쵸. 훨씬 많죠, 예. 지금. 근데 동력도 추가. 이거. 네, 백스로, 백스 떨어지는 분은 바로 좀 붙여.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가디언 변태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어가서. 자, 뒤쪽에 여덟 개 오는 것 같은데 죽이고 앞마당은 일단 어느 정도 낼 수 있겠기 때문에. 전성 선수 뭐 혼신의 힘을 지금 기울인 선수죠. 전성 선수. 네. 지금 다 잡으면 몰라요, 진짜! 자, 가디언, 가디언, 두 개째! 그리고 베스트를 지켜, 베스트를 지켰고! 이거는 김준영 선수가 지금 득골이 오싹할 순간인데요. 네. 근데 진짜? 워낙 지금 뭐. 네, 너무 유리했으니까 이런 정도지?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전성 선수가 힘 모아서 한 방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네. 진짜 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그냥. 질질 끌려가다 질 줄 알았는데 전성 선수 쉽게 그렇게 지칠 선수 아니에요? 어쨌건 한번 뭐 힘을 보여줬습니다, 전성 선수. 네. 근데 그래도 지금 김기혁 선수가 엄청 유리하죠. 그건 그렇죠. 네. 워낙에 그 이 벌어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이언스 베스트 잡을 수 있는 가디언 숫자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레이스를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윤열의 역전 드라마의 주역이 됐던 그 드랍십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전상욱 선수의 입장에서는 저 가디언만 무력화시키면 일단 앞마당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야죠, 일단. 네, 뭐, 거의 뭐, 본진장은 다 떨어져서 릴레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거의 희망은 없다고 보는 쪽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전상욱 선수가 만약에 이 경기를 역전을 한다면, 드랍집이 없으면은 절대 불가능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현지에 체크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디언이 방어를 되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확보가 관건이죠. 네. 그렇다면 그 앞마당의 가디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중요한데 많습니다. 가디언이 많이 보여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대놓고 앞마당을 어떻게든 가져가야죠. 현정 선수 애쓰고 막고 있습니다. 거기 또 스커지까지 워낙 막 돈 많고 밀 기지가 많기 때문에 전성 선수가 이 어려운 조건에서 벌칙연대가 맞춰 쉽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가디언을 막기 또 힘들어요. 네, 그래도 또 병력 또 모았어요, 전상욱. 조금씩 모아서 다시 내려옵니다. 울트라. 네. 아이고, 그리고 섬 지역 현재가 더욱더 어려워지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상욱이, 그래도 미외범에는 오렌지색 병력들을 끌고 두 부대 단위로 나눠 내려옵니다. 어떻게든 베스를 지키고. 그렇죠. 뭐 전상욱 선수가 굉장히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김진영 선수가 어떤 좀 유리하면은 빠르게 일단 경기를 끝내고자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이런 최대한 드랍십이 만날 수도 있죠. 최대한 어떻게든 100%의 승리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지. 섬쪽에서 또 뭐 생산하고 있는 울트라 리스크 본진을 또 소환하겠네요. 네. 뭐 나이더 스커널 뚫려있기 때문에 드랍십으로 여기저기 견제 노릇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지죠. 주요한 곳은 이렇게 다 길이 뚫렸어요. 뭐 근데 김준영 선수로서는 지금 전상욱 선수가 지금 그 앞마당은 먹었는데 저 앞마당 이후에 다른 멀티 하나만 못 먹게 계속 견제를 해주더라도 거의 필승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배슬이 계속 모이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저우 입장에서 그거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사이언스 배슬이 한 부대씩 이렇게 모이면은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돼요. 그런 거 분명히. 전상 선수 개인하면 자원 보시면은 너무 가난합니다. 네, 50원. 네. 그래도 전자원에서 병력들 모아서 내려오고 있어요. 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김준영 선수는
아, 오, 잠수의 스포츠 터널만큼 뒤쪽에 가드줄 수 있는 마린이 있어요. 제가 SP를 얼마나 모았나요? 이제 뒤쪽에 슬슬 좀 볼 수 있습니까? 아, 모두 돌출한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분산될 수도 있고. 아, 참 인터널 리스크를 막기에는 너무 부족한 지상 병력이죠. 화력이 약하죠. 네, 거기다 울트라가 특히나 이제 발업이 돼가지고 막 날뛰면은 이레디엣을 거의 기갑부대도 거의 없는 테란 입장에서 이레디엣을 울트라에게 걸어주는 거는 내 머린을 지워주쇼 이런 또 소리가 들거든요. 네. 정말 머린이 업그레이드도 훨씬 없어고 수가 진짜 막 다섯 부대씩 되고 이럴 때는 울트라를 제압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뭐 흔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그런 건 뭐 거의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드롭식으로 3cm 들어와 계속 실어 나르고 있죠. 이거는 예 아주 좋은 네 거죠. 네, 예. 트라이스크 때문에 힘들어요. 네, 너무 많죠. 트라이스크가. 네. 아, 그리고 단순히 아이고 오 많이 벗어났습니다. 어렵게 경기를 진행했습니다만 전장 선수의 이기는 좀 어려웠어요. 바로 초반 빌드 자 거기에 전장 선수가 완전히 그냥 뚫렸어요. 그리고 초반의 공세를 예상이나 한 듯이 아주 여유롭게 막으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정 선수가 전상을 잡아내면서 그룹 2는 이승 선수가 두 명 나왔습니다. 전상욱 2승 1패, 김준영 2승 1패, 박용 선수 2패한 박용은 탈락됐고 이제 박정준이 문제입니다. 자, 김준영, 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 8강 가는 가능성을 좀 더 높여놨습니다. 김준영과 전상욱 2승 1패.